네, 김해시청의 장백규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장백규 선수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팀을 바꾸게 되면서 김해시청으로 오게 됐습니다. 자, 김해시청에서의 현재까지의 생활 만족스러우신가요? 아, 네, 아직 온지는 얼마 되진 않았지만 기존에 아는 선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아주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친정팀 포천시민을 만나게 됐습니다.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 오늘 경기의 다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친정팀 포천에서 좋은 일도 많고 마지막에 좀 안 좋은 일도 겹치긴 했는데 뭐 시합에 있어서는 친정팀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제가 지금 현재 담고 있는 팀 김해시청이니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해시청에 또 소속됨으로써 김해시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원정 팬분들이 이번 경기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김해시청의 팬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희가 지금 몇 경기 안 남았는데 저희 선수들이 지금 바라보는 목표가 우승이기 때문에 원정이든 홈이든 저희가 남은 경기가 어떻게 해서든 최선을 다해서 선수끼리 똘똘 뭉쳐서 이겨서 최고 좋은 성적으로 보답드리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장백규 선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백규 선수 만나봤습니다.